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2시간에 걸쳐서 다뤄보게 됐습니다. DLS 이펙츠 라는 브랜드고요. 오늘 다뤄볼 제품은 코러스 웨이브즈라는 이펙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보통 브랜드마다 비슷한 케이스에다가 디자인만 바꿔가면서 출시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렇죠. 뭐 코러스가 됐건 드라이브가 됐건 그냥 다 따로 뭐 기판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변화 무쌍한 디자인으로 출시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오늘 다뤄볼 DLS 이펙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두 개가 모양이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뭐 어떤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전에 이 그냥 케이스 모양과 색깔만 봤을 때는 스날링 독이라는 이펙터가 있었거든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개 얼굴에 LED가 개의 눈이 둘이 이렇게 나오는 이펙터였어요. 근데 이게 눈이 위치가 또 LED가 잘 안 맞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었고, 사운드도 좀 개 같은 네.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개네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운드로 워낙 정평이 나 있는 네. 친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디자인은 살짝 아쉬워요.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쉬운가요? 요즘 이쁜 이펙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사운드로 한번 저희를 압사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이나 엔지니어들이 체크를 거쳐 만들어진 이 코러스 유닛은 위드, 뎁스, 레이트를 조절하여 코러스 비브라토와 로터리 사운드까지 표현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코러스 사운드 또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움까지 폭넓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테레오 사양의 코러스 유닛으로 드라이 시그널과 블렌드가 가능해 아날로그 악기들과도 믹스가 가능한 페달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른 코러스와 크게 차이가 없는 네. 부분입니다. 두껍고 투명한 코러스와 그 사이에 모든 사운드를 연출해주며 두 가지 출력을 선택하여 더 다양한 사운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아웃 A와 아웃 B가 있어요. 두 개의 아웃을 제공을 하는데, 아웃 A는 유기적인 사운드, 아웃 B는 더 밝은 음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넓은 레인지의 3D 사운드와 컴프감 있는 코러스 사운드, 깊은 코러스, 피치 밴딩, 비브라토 등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와 B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레이트 코러스 효과의 스피드를 컨트롤을 합니다. 뎁스, 코러스 효과의 강도를 컨트롤을 합니다. 네. 보시면 위드가 있고요. 코러스 효과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네. 굉장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왔던 평범한 스타일의 코러스 노브들이 네. 달려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약간 딸깍딸깍 로터리. 그러네요. 이렇게 위드 값을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드 셀렉트처럼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걸어볼게요. 네, 12시고요. 단계는 1단계입니다. 네. 왜 픽사이가 났지? 소리는 좋네요. 소리 도네요. 아주. 따뜻합니다. 같은 세팅에서 모드를 한번 위드 값을 2로 찬양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3번 친구는 약간 향수에 적게 하는 네. 예스러운 코러스 그러네요. 사운드도 정말 예스럽네요. 나오네요.
이제 약간씩 이탈하기 직전까지 가고 있죠. 절대로 이탈하지는 않네요. 이런 시국에 엑스제펜을 그렇습니다. 이 DLS-200가 이 제품은 아니지만 마이클 란도가 사용을 하면서 또 이름이 더 유명해진 브랜드라고 해요. 일단은 지금 위드 노브만 돌리면서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그리고 따뜻한 자연스러운 코러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고 좋네요. 잘 네. 만드는 브랜드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네. 지금 상태에서 한번 레이트 값과 네 여기 뎁스를 한번 높여볼게요. 많이 우네요 여기서 그죠? 스코필드 약간 그죠 그런 느낌인데요. 살짝 신경질 난 존 네. 스코필드 느낌이 네. 살짝 들었습니다. 레이트 값을 더 줘서 약간 비브라토 느낌 강하게 좀 트레몰로 느낌까지도 한번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소리 활용도가 많네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블렌드 노브를 좀 더 드라이 쪽으로 돌리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범위를 위드 값을 줄인 상태에서 동일한 세팅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코러스 사운드부터 리퀴드 계열의 코러스까지 다양한 코러스 사운드를 단 하나의 페달로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짧은 테스트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얼마나 저희가 녹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제로 세팅에서 1번 모드 한 4번 모드 정도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아웃을 한번 B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AB로 한번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A였고요. 여러 가지 모드를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B 쪽에다 꽂아놓고 네.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해상도가 좀 더 높고 더 밝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B 쪽에다가 꽂아서 네. 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모든 사운드를 다 담았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러스 계열, 그 비브라토 계열 조금만 더 조작하시면 트레몰로 느낌까지도 연출을 할 수 있는 위상계이기 때문에 이런 페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사운드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코러스 웨이브즈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못생긴 성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안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솔직히 그 못생겼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딱히 별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프린팅이나 컬러는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자인과 그쵸. 노브 선택이 좀 아쉬워요. 그죠. 노브가 예전에 그 슈레더 마스터 같은 되게 옛날 이펙터들에나 쓰이던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복고스러워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왜 하필 케이스를 이런 모양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각형 프레임으로 네. 했었어도 훨씬 이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소리는 진짜 그쵸.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0점, 음악 100점 뭐 이런 식으로 예체능계 친구긴 해요. 감각이 있는 친구고 노래는 정말 잘하지만 그림은 정말 못 그리는 친구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요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사운드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자인 점수만 뺐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코러스 페달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접근하기도 쉽고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고 남녀노소란 말이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누가 사용을 해도 손쉽게 최적의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이펙터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락 좋아하시는 분들, 팝 좋아하시는 분들, 뭐 사이클릭 뭐 이거 장난 안 가리고 이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재즈부터. 그러니까 네. 보통 약간 좀 성향을 타는데 네.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다 되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게 이제 무난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 좋아요.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기타 네. 들고 오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DLS 이펙트를 하나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벌써 기대되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